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이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언급을 국정 브리핑을 열고 진행을 한 것인데요. 사실 뉴스로 보신 시청자분들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놀란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어떠한 내용을 좀 발표했는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동해에 막대한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미국의 심해 탐사 기관인 액트지오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빙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종목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돼서 어제 유류 도소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스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2025년도에는 부존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뭐 석유 같은 경우는 4년치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29년치 이 정도의 굉장히 큰 양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육광구에서 이미 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게 지금 자원량이 140억 배럴이고요. 매장량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가스 관련 업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 너무 많거든요. 지금 어떠한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네. 대성에너지라든지 GSE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막 방송에 들어오는 찰나에 네. 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예, 변동성이 네.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탐사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이제 시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추 과정 이후에 채산성이라든지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경우에는 살짝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기업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상장되고 나서 지금 25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25년 만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기업을 지금 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특징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우리가 시추를 통해 가지고 채산성과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추후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죠. 2030년 이후에 있을 일인데 그 이후에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2024년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테마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단기성의 큰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석유와 같이 자원 개발과 관련 없는 기업들도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뭐 네. 한국석유라든지 흥국석유 같은 네. 기업들 지금 변동성 오늘도 굉장히 크게 나와 25% 상승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한국석유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블랙 아스팔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석유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가스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피팅 전부 다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라고 해서 당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성으로 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테마성으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종목이 올라가는 것,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아예 이쪽은 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 중에서 추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군들을 만약에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에서 일부만 떼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제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네. ENP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자원 개발 쪽에 대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기업들은 뭐 추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동방도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영일만 항해 운영권을 100%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과연 수혜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네. 참 제가 분석하기가 참 네, 애매한 그쵸, 게 우리가 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있고요. 뭐 네. 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추이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 좀 가깝죠. 근데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방이 관련돼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추후에는 만약에 진짜로 많은 양의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 시추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자원량이 많이 있더라도 거기 안에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가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깊잖아요, 굉장히. 예. 네. 일단 1km를 더 파고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심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해 광구 같은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화면 보시면 우측에 천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가스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저도 잘은 몰랐었는데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수익 대체 효과가 약 2.6조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비용이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익이 꽤나 됐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 산유국과 관련되어 있는 팔광구 요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깊이 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추 이후에 자원 매장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뭐 2천조 가까운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뭐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주식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증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좀 돼야 돼요. 지금 어제부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뉴스에서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군들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5개 시추공을 최소 뚫어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에 좀 각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5년에서 7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20% 확률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기대를 좀 더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증시도 함께 레벨업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뭐 산유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원유를 가지고 있고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입장에서 그 입지 자체는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20년 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입장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산업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유주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화학주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LPG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 이 20%의 확률을 뚫고서 이 140억 배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기준으로 카타르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타르도 굉장히 많은 산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타르 다음 15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굉장히 나라로서는 긍정적인 일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률 20%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는 10%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현재 20% 정도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 연말부터 시추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지금 6월달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벌어져 있는 과정이라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름과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최근 이슈, 글로벌 이슈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OPEC 플러스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좀 더 연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간밤에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선까지는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OPEC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2022년도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산 기조를 2025년도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가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감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준비를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동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비축유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의 그런 자기들만의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유가 상승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과 하락 시 상승 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가 상승할 때는 정제 마진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SOIL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유류 도소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테마성을 가지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피해주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OPEC 감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추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데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따른 재생에너지 원전조에 대한 언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전을 더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원전이랑 신재생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만 가지고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옆에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전 쪽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었던 다른 국가들,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두산 퓨얼셀 같이 연료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도 자금이 한번 몰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전부 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뭐 우리가 비단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석 연료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원전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태양광, 그다음에는 뭐 ESS라든지 연료전지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성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앞서서 에너지 관련 기업, 특히나 원전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업들에 대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